세션 2 매체 얘기는 첫 번째 발표는 안보연 선생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보연 선생님께서는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사로 계시고 세종대 소장 왕실 복식 보존 처리 조사, 밀사지 사리자금 직물 연구 등 다양한 발굴에 참여들을 하셨습니다. 또한 보물 자수가사 보존 처리 및 조사 등을 수행하시기도 한 복식사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분이십니다. 현재 이화여대 대학교 의료학과 석사를 받으시고 대학원에서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안보연 선생님께 발표할 주제는 보물 자수가사의 고증과 발언, 해분과 곤면 박시라는 주제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사 안보연입니다. 사실 오늘 저의 발표는 공식 석상에서 보물 자수가사가 이제 처음 논의되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보물 자수가사를 소장하고 있는 서울공예박물관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현재 보물 자수가사 보존 처리와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고 또 보물 자수가사의 고증과 발언, 해분과 곤면 박시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물의 가장 기초 정보라 할수 있는 발언 목사와 제작 시기 추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수가사의 제작자이자 이제 주인공은 무자생 곤면 박시이지만 단서가 될 만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남성의 고증자 해부 그리고 남성 중심의 기록을 토대로 유물에 대한 제작 배경과 연대를 추정하고자 합니다. 유물의 원래 소장처였던 한국 자수박물관은 1978년 한국의 자수 도록을 발간을 하고 또한달 뒤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으로 자수가사를 최초로 공개하였습니다. 가사의 구성면에서 25조 대가사이면서 불교의 가장 핵심 철학인 불, 법, 승, 삼보를 주제로 수놓은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시를 관람했던 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야말로 센세이션했다라고 합니다. 곧바로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었고 지정 명칭 그대로 보물 자수가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자수박물관이 이 가사를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알려진 정보가 없습니다. 원소장자였던 허동화 관장은 1960년대부터 자수품을 수집하였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연구는 1975년을 전후로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물 지정 이후로는 단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고요. 또 오로지 고화질 도록을 통해서 한국 자수박물관의 대표 유물로 각인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수가사는 2018년부터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소장하게 되었고 또 현재는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보존 처리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수가사는 이 불법승으로 구성된 125개의 조각을 삼보 도상을 수놓았습니다. 삼보를 모티브로 한 유물에는 국내의 서남사 삼보면 가사 그리고 청룡사의 가사도가 전해집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남사의 삼보면 가사는 삼보명호를 한자로 수를 놓았고 또 청룡사 가사도는 면직물 바탕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상 옆에 니금으로 삼보명호를 적어서 한칸한 칸마다 이 삼보도상이 명칭을 알수 있습니다. 삼보면 가사는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의 것이라고 전해지지만 바탕 직물에 이제 조지 그리고 일월강첩이 부착되어 빨라야 이제 18세기 후반 내지는 19세기 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룡사 가사도는 지정 명칭이며 또 불화 화기를 통해 1902년 수락사 함림왕의 가사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세로줄은 아래 사진에 보시면요. 이 하나의 세로줄은 조라고 부르는데 이제 모두 25개의 조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 한가운데서부터 1조가 시작해서 오른쪽에 2조, 그리고 반대쪽으로 3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 보물 자수가사의 사진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지난 5월에 공개하였는데 액자로 보관된 자수가사를 다시 옷으로 복원하는 보존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사진은 유물의 앞면이고 아래 사진은 배접지를 제거한 자수가사의 뒷면입니다. 사진 작가가 달라서 약간의 색감의 차이는 있지만 언뜻 보더라도 자수가사 뒷면의 색상이 훨씬 더 선명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기록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해붕이라는
고승이 이제 고증을 맡았고 또 이제 무자생 곤병 곽 씨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무자와 술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턴가는 발언자가 술자생 곤병 박 씨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문화재청의 기록관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해분과 무자생 곤병 박 씨의 기록은 믿을 만한 자료인가 이제 그런 의심도 들기도 했지만 남아있는 사진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자수가사의 묵서에 이 해붕이나 이 무자생 곤병 박 씨나 이런 핵심 정보를 취득하고 화기를 의도적으로 폐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8월에 1978년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을 담당했던 김춘실 선생님으로부터 자수가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불 발언, 곤병 무자생 박 씨, 증명비구 해붕 천유, 그리고 천불가사. 또 묵서의 일부분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이 소가사가 아닌 수불이라는 것을 보면 사경이 아닌 의례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묵서는 뒷면이 아닌 별도의 명주천에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불화의 증명인데요. 이 자수가사의 증명인데, 불화의 증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는 저도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저의 궁금증은 과연 해붕이 입적 후에도 이 자수가사 고증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하였는지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자생 곤병 박 씨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기에 앞서 조선 후기나 말기에 여성들이 참여한 시주질이나 발언 묵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복장 저고리, 그리고 이제 불화 복장랑, 이제 불번입니다. 남자의 경우 건명,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곤명, 그리고 살아있는 경우에는 생년과 성씨를 쓰지만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앞에 망과 본간을 추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전에 무자생 곤명 박 씨이지만 돌아갔을 경우에라면은 망, 곤명, 무자생, 뭐 순천 박 씨. 이렇게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자수가사 발언 당시 무자생 박 씨는 분명 살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대의 사례이긴 하지만 또 1917년에 지장암의 자수 아미타 3종 괴불도는 또 폭이 한 300여 cm 그리고 길이가 562cm 정도에 달합니다. 안주수의 대가 안근석이 수를 놓았다고 하고 이제 자수 불화 제작 기간만 2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 당시 안주수로 된 자수병풍이 일반 성화병풍에 비해서 보통 8배가 비쌌다고 하니까 이제 가로가 244cm 그리고 세로가 63cm 되는 자수가사 불사에도 적지 않은 희사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수가사 발언자인 이제 무자생 박씨가 과연 어떤 사람일지가 궁금하지만 어쨌건 중인계층이건 사대부이건 왕실 여성이던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여성 불자들의 발언 기록은 복장랑이나 불번에 많이 남아있는데 대부분 상궁 발언이거나 직관이 없는 궁녀의 것들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선 말기에 다수의 불화가 왕실과 궁녀들이 발언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왕실 여성을 중심으로 자수가사가 조성되었다고 이제 그런 짐작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혼인을 했다면 반드시 남편의 생년과 성씨를 쓰고 되게 이제 양위라고 적습니다. 아래 지금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가로처럼 묶어 있기도 하고요. 이 묶음표 아래 뭐 양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주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이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직관이 있는 왕실 여성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왕실 여성 중에 무자생 박 씨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경인생 수빈 박 씨, 그리고 숙희 박 씨, 뭐 귀인 박 씨, 뭐 엄빈 친정 어머니 갑신생 박 씨까지 모두 6명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찾고자 하는 무자생 곤병 박 씨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조선에서는 왕비라도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기록이 있는 경우는 정치적 사건과 함께 남성 중심의 기록에서만 여성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자생 박 씨가 자수가사의 발언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알수 있는 것은 자수가사 제작 시에 살아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새롭게 이제 발견한 사실은 불화 화기의 무자생이라는 기록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1860년에서 1910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향성을 고려해보면 무자생은 1828년일 생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남사의 해풍선사는 범령이 전령이고 자는 천유, 호가 해붕으로 해붕전령 또는 해붕천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남사에서 출가해서 최놀의 법인을 받았고 또 대둔사의 범의 가간의 동사열전에는 성교에 정통하고 문장이 뛰어나서 호남 칠고붕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붕이 지은 그 해붕집에는 가서 마명, 용수대사 찬씨가 있어서 또 해붕이 조사에 대한 식견이 높았음을 또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해붕은 여러 불사의 화주나 증사로 참여했는데 1796년 서남사 운순하냐 지장탱 그리고 1802년에 서남사 나한탱 1817년에 대둔사의 천불상 1824년에 송광사의 삼세불탱이 있고 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815년에 대둔사의 초의선사와 함께 수락산의 항림암에 방문했다는 사실입니다. 1856년 추사 김정희의 해붕대사 화상찬에 그리고 오른쪽에 1861년 초의선사의 제해붕대사 영정첩에 발문해서 1815년 젊은 초희와 함께 수락산 항림암에 방문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붕은 자수가사의 증사로 참여할 수 있을지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해붕이 주석했던 서남사에는 전 대각국사 의천에 삼보명 가사가 전해지고 또 해붕이 대각하면서 백일 기도를 해서 태어난 순조가 하사한 쌍용문 지금 가사가 있습니다. 또 걸어서 반나절 정도 되는 거리 대둔사에도 서산대사의 금난 가사가 전해집니다. 또 그 해붕의 기록에서 보여드렸는데 연암대사 이마록에 보면 대둔사의 연암과 해붕이 사제관계였기 때문에 해붕은 1817년에 대둔사 천불상 조성에 시주로 참여하기도 했고 또 1815년에 초의선사와 함께 수락산에 다녀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자수가사의 맨 마지막 줄 5단은 1조 가섭부터 25조의 바사사다 존자까지 부처의 제자 순서대로 이제 수를 놓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기록 해풍에 관한 기록의 단서들을 엮어보면 이 삼보면 가사라고 하는 테마는 서남사에서 시작해서 또 자수가사의 증명으로 다시 1902년에 청룡사 가사도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천 또는 해남을 포함해서 삼보명 수가사라고 하는 테마가 수락산 항림암까지 진출하게 되었는지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당시 이제 왕실 후원을 받았던 조선 말기의 대표 화승인 응석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응석은 항림암에서 걸어서 이제 그 근처였던 남양주 흥국사의 화승이었고 1901년에 왕실 발원으로 이례적으로는 해남 대둔사의 원정불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남 대둔사 불화 원정 내의 일부는 곧바로 상경을 해서 1902년에는 응석이 주도해서 고향 흥국사의 괴부를 그렸고 또 일부는 1902년 항림암 가사도 제작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자수가사 도상과 유사한 불화를 썼다 보니 왕실 후원으로 제작이 된 1905년 응석이 참여한 보은 법주사의 도량 장엄 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미있는 사실은 고정의 복명을 받은 이 강문안이 1902년 고향 흥국사 괴불 그리고 1905년에 법주사 백정수 금강번의 화기에도 이제 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강문안의 아들 강제인은 1924년 지장암의 수불 두 점, 자수 아미타 삼존 괴불도 그리고 자수 지장 삼존도를 발원하여 제작하게 됩니다. 응성의 사승 관계를 보면 먼저 이제 화학지탁에서 또 최정으로, 최정에서 응석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바로 화학지탁이 또 김정희와 친분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해붕과 응석이 직접 대면했거나 아니면 영향을 주었거나 이렇다는 뭐 직접적인 이제 증거는 없지만 대둔사나 항림암 등의 장소를 공유하고 있어서 해붕이나 응석이 자수가사와
확립한 가사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이상 이제 보물 자수가사의 단절된 기록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유물의 제작 시기에 대한 이제 제작 시기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발언자의 무자생 박 씨는 생년과 성씨, 이 불안정하고 한정된 정보이지만 먼저 이제 1860년과 1910년 사이로 제작 시기 설정에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성 중심의 기록들을 통해서 현존하지 않는 발언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고 또 보물 자수가사는 적어도 광무연간에 제작되어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발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본 심포지엄의 주제와 연관되어 생각해보면 불사의 소재로 여성 불자에게 익숙한 복장난과 같은 불교 자수품을 선택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복공양 시에는 현존하는 유물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경전 표지를 수놓기도 해서 화승이 그린 그 청룡사의 가사도가 책가도 형식으로 경전을 표현했다면 자수가사 사단에는 경전 표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고대 예복제도에는 뭐 채외, 그림은 양을, 또 자수는 음을 상징하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각의 도상들이 사실적이면서도 익살스러운 표정과 자세, 이런 그 자수 표현 기법 등을 통해서 삼보 명어를 창의적이면서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 그리고 대홍색의 자수 가사의 바탕천을 염색하지 않은 백색의 공단을 과감하게 대체했다는 점들을 통해서 자수 가사는 여성들의 이제 참여하는 불사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어쨌거나 올 연말까지 이제 보물 자수가사 보존 처리를 잘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또 45년 만에 보물 자수가사를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유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